네, 안녕하세요. 정서TV입니다. 우리 아들 책상을 만들어주고 있는데, 보시다시피 지금 엉망진창이죠. 공부를 하기 위한 책상보다는 뭔가 좀 만들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책상을 만들어주고 싶어서, 이렇게 지금 꾸미고 있는데, 지금 이 책상의 길이가 1500짜리 책상이거든요. 근데 요 위에 이제 벽에다가 뭐 매시망, 철망 같은 거를 이제, 설치를 하려고 지금 기존에 있는 못을 활용하려고 했는데, 기존 못이 이제 전에 살던 분이 이거를 수평을 잘못 맞춰서 작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. 여기 구멍을 뚫고 칼블럭 설치하는 거랑 그다음에 메쉬망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건지 그 부분이랑 메쉬 후크도 이제 설치를 할 건데 그 부분은 오늘은 지금 택배가 안 와가지고 그것까지 오게 되면은 그것까지 마저 촬영을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꾸몄다라고 이제 보여드리고 이렇게 설치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칼블럭이랑 이런 거 설치하는 걸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. 준비한 재료는 요거 메쉬망인데 요것도 이제 1500짜리 메쉬망이고요. 그 다음에 요 선반도 제가 설치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이 선반은 이 기역자 후크랑 이 나무판이랑 요렇게 설치를 할 건데, 자, 이거 보시면은 얘를 한 이쯤에다가 이제 설치를 할 거고요. 그 위에다가 이제 메쉬망을 설치할 거예요. 지금 이 옷걸이가 옆에 있어가지고 이 책상하고 이걸 딱 맞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, 한 요정도 느낌으로 네,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. 일단 하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. 칼블럭부터 일단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칼블럭을 설치를 하시려면은 이런 뭐 다이소 같은 데 가셔서 또는 인터넷으로 이런 칼블럭이랑 나사랑 돼 있는 거를 사시고, 콘크리트 드릴 비트가 필요합니다. 콘크리트 드릴 비트 뭐 요런 제품들 있는데 요런 거 제가 상세 내역에다가 링크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실 수 있게 남겨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이것들 중에 요게 이제 콘크리트 비트거든요. 근데 이제 칼블럭 저거랑 좀잘 맞으려면은 6mm짜리 요게 좀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. 7mm는 구멍이 조금 크게 들어가서 칼블럭을 꽂았을 때좀 헐렁거리고, 네, 6mm가 적당합니다. 자, 그러면 6mm로 지금 제가 이제 미리 요렇게 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, 구멍을 총 네, 6개를 지금 뚫어야 돼요. 지금 시간이 늦은 시간은 아니고 한 5시쯤 되기 때문에 6개 얼른 뚫겠습니다. 자, 빠르게 뚫기 위해서 이런 포스트잇을 활용하시면은 이런 가로 같은 거를 좀 깨끗하게 모을 수가 있는데, 포스트잇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붙여주세요. 거꾸로 이 구멍 밑에다가, 뚫을 구멍 밑에다가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가루가 여기로 떨어져서 이렇게 모이니까 버리기가 좀 편해요. 자, 그러면 자, 드릴에 대한 이 해머 드릴 사용법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. 저는 바로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구멍을 하나 뚫었는데, 포스트잇을 이렇게 거꾸로 붙여놓으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가루가 딱 모이기 때문에 청소하기 훨씬 깔끔합니다. 자, 가루 같은 거를 이렇게 들이마실 수 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작업하시는 게더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구멍은 이제 다 뚫었습니다. 일단 청소는 나중에 할 거고요. 포스트잇을 한다고 해도 여기 가루가 워낙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청소기도 돌리고 좀 닦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이거는 뭐 별로 이쁘진 않지만은 집에 원래 있었기 때문에 쓰는 메쉬망이고요. 구멍에 칼블럭을 이렇게 꽂아주시고요. 자, 아까 사이즈를 적당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게 되네요. 네, 아까 6mm짜리가 적당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끝까지 밀어 넣어야 되는데 고무망치 같은 걸로 때려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고무망치 같은 거를 이용하시면 되고, 없으면 그냥 망치를 이용하셔도 됩니다. 자, 원래 구멍을 조금 더 뚫어야 얘가 깊이 들어갈 텐데, 구멍을 조금 덜 뚫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, 요거는 나중에 칼로 잘라내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. 네, 칼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됩니다. 자, 요거 선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립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이거는 기역자랑 그다음에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을 때는 구멍을 먼저 내고 나서 이걸 박아야지, 그냥 바로 피스를 박아버리면 나무가 쪼개질 수도 있거든요. 그거는 제 다른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, 일단은 나사를 하나씩만 박아서 고정만 해주고 나중에 하나 더 박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이렇게 선반을 달았는데, 이렇게만 해도 좀 이쁘죠? 이게 이제 지금 밑에 것까지 단단하게 고정은 안 해놔가지고 좀 이따가
위에 것까지 설치하고 나서 고정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메쉬 선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거셔도 되는데, 요런 후크 같은 게 같이 동봉돼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아까 여기 구멍에 맞춰가지고 내 사이즈를 체크해가지고 여기다가 단 거기 때문에 얘를 먼저 저기다가 붙여놓고, 네, 그 다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메쉬망을 여기다가 한번 걸어볼게요. 아까 사이즈를 딱 맞췄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똑 들어가죠. 네, 지금 요렇게 딱 맞게 됐습니다. 정리는 나중에 할 거고,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나오는 후크들이 있어요. 그것들 설치를 하면은 조금 더뭐 거치하는 것도 많이 거치할 수 있고, 좀더 약간 공방 같은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 아래쪽 마지막 구멍에다가 끼워주고, 그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리하고 후크 오면은 마저 더 꾸미도록 할게요. 네, 드디어 후크가 와가지고 이렇게 걸어봤는데, 네, 보시면은 지금 책상을 이런 식으로 꾸며봤습니다. 이게 뭐 아이의 책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는 이제 공부보다는 이런 만드는 거에 더 취미가 많고, 그 아들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최민준 강사님의 운영하는 그런 미술학원, 그 느낌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, 여기에 재료들을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아이가 한눈에 보고 어떤 것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게끔,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하더라도 늘여뜨려 놨습니다. 애엄마의 책상도 옆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정리가 안 돼서 나중에는 이 방을 완전한 아이의 방으로 꾸며줘야 될것 같아요. 네, 메쉬 선반에 이렇게 후크를 사가지고 이렇게 달아놓으면은,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, 요거는 길이가 조금 짧은 거고, 요거는 조금 긴 거예요. 요게 한 15cm, 20cm짜리를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요거는 좀 짧은 건데, 요게 한몇 cm쯤 되려나요? 10cm? 그래서 조금 긴 걸로 이렇게 하셔야 여러 개를 이렇게 꼽을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아이가 전용으로 쓸수 있는 어린이 장갑이고, 그 다음에 뭐 각종 테이프들, 그 다음에 뭐 밧줄, 풀, 뭐 글루건, 요런 것들로 세팅을 했고요. 그리고 요런 바구니 같은 것도 판매를 하더라고요. 요런 바구니. 요거를 지금 여유분으로 지금 두 개를 더 샀는데, 너무 많이 지저분하게 하면 좀 그래서 너무 많이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15cm, 20cm짜리 후크나 그 다음에 저런 바구니들, 그 다음 저처럼 이렇게 선반 같은 거 하기 좀 힘드시면은 저런 바구니를 활용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사용한 요 메쉬 선반은 네, 600에 1500짜리예요. 그래서 책상이랑 사이즈를 원래 맞춰서 똑같이 딱 맞추고 싶었는데, 요 옆에 저 옷걸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, 살짝 밀려났어요. 아무튼 이렇게 있으면은 좀 철물점 같은 그런 느낌은 나지만은, 아이가 한눈에 보고 어떤 재료를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애엄마랑 저랑 같이 뭔가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아이한테 좋은 추억이 될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